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9월 하반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날에 소나기가 올 것이라고 하니 외출하실 때 꼭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9월 15일 지난주 수요일에는 지역 감염이 807건이 나왔고 목요일에는 지역 감염이 906건, 금요일에는 지역 감염이 93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싱가포르의 감염자 수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감염자가 늘어나는 추세만큼 중환자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82% 완전 접종을 마친 백신의 효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부 장관은 싱가포르이 곧 코로나 환자 1일 1,0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에 진짜로 1,000명이 넘은 1,004 케이스가 발생했습니다. 토파요의 한 마켓과 호코센터도 코로나 케이스들이 발생하면서 영업이 금지되었습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아이들은 백신 접종이 당장은 실시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결정을 하기 전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9월 27일부터 열흘간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6학년 아이들은 PSLE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의견이 빨리 온라인 수업을 하자는 쪽과 온라인 수업이 필요 없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는데요. 한쪽은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는데 왜 27일까지 기다려야 하냐며 20일에 당장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자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다른 분들은 어차피 어른들은 모두 회사 다니고 중학교 이상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초등학생만 집에 있다고 코로나 감염에 안전하겠냐면서 모든 활동을 막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 그냥 계속 학교에 보내자는 분들과 온라인 수업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서 가능하면 온라인 수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9월 18일부터 코로나에 걸려도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쳤고 코로나 증상이 미비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격리하는 것을 과거에는 만 12세에서 만 50세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만 69세로 나이를 늘린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주기적으로 자가검사 테스트 키트를 사용해서 검사를 하다가 몸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기사가 있었어요. 일단 회사에 나가지 말고 사회적 만남을 갖지 말고 응급실에도 찾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걱정이 된다면 GP에 가서 의사분께 코로나 테스트가 필요한지 상담을 받고 클리닉에 찾아가지 않을 사람들은 72시간 동안 집에 머무르며 몸 상태를 지켜보라고 합니다. 만약 72시간 안에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GP를 찾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72시간 후에 다시 한번 자가검사 테스트 키트로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온다면 그대로 사회활동을 해도 좋다고 합니다. 자가검사 키트가 부정확하다고 하는데 그걸로 양성이 나왔다가 다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검사를 안 하고 바로 그냥 활동을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로부터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있어 헬스 리스크 워닝이나 얼랏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각 지역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NRIC 넘버나 핀 넘버를 입력하면 3개의 자가검사 키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국경 통제 정책이 다시 또 조금 완화되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막았었는데 이걸 풀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2에 속하게 된 나라에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카테고리 1에는 홍콩, 마카오, 중국, 대만이 속해 있고요. 카테고리 2에는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한국,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가 속해 있습니다. 듀크 NUS 의과대학의 교수는 감염은 되지만 아프지 않은 것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하면서요. 면역체계가 잘 발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또 더더욱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접종 받고 그 사람이 만약에 감염이 걸려서 아프지 않고 낫는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감염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싱가포르는 14명으로 구성된 코로나 백신 전문가 위원회에서 사람들한테 부스터 주사를 놓을 때
다른 백신을 접종을 해도 되는지 여부를 곧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즉 화이자를 만약에 맞았더라도 나중에 부스터샷은 모더나로 맞고 이런 게 가능한지 지금 조사를 한다는 건데요. 또한 시노백 백신에 대해서 검토를 마무리하는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시노백 백신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서 아직은 정부에서 무료로 놔주는 그런 백신은 아니고요. 각자 개인이 돈을 지불하고 맞을 수는 있는데요. 이 시노백 백신도 정부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라우 부콤이라고 싱가포르 남쪽에 작은 섬이 있는데요. 이 섬에는 쉘이라는 정유회사 공장들이 있거든요. 마운트 페이버 팍에 올라가면은 이 섬이 보여요. 이 섬에서 왜 이렇게 하얀색 약간 창고라고 하게 뭐하고 하얀색 동그란 원형 건물 같은 게 보이면은 그게 거기가 이제 플라우 부콤이거든요. 원래 쉘에서는 공장 기지로 센토사를 달라고 했대요. 센토사가 그때는 어떤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센토사를 안 주고 플라우 부콤이라는 섬을 줬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정유 가공 시설이 있는 공장인데 화재가 났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는데 다행히 네 분이 가벼운 화상 정도만 있고 화재가 잘 진압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 부부가 차례로 코로나로 인해 목숨을 잃었는데요. 어린 자녀 5명을 놔두고 떠났다고 합니다. 제발 기적이 일어나서 악몽에서 깨듯 어느 날 코로나가 그냥 확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는 상하 판매가 9월부터 금지되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상하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단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12개월 이하 징역이나 제품 한 개당 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혹여나 온라인상에서 상하 관련 제품을 보신다면 절대 구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용주들은 6개월 이내에 5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을 경우에만 MOM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11월부터는 1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회사라면은 단 한 명의 인원을 감축하더라도 MOM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노동시장은 올해 2분기 코로나 규제 강화 타격을 받았는데요. 1분기에 비해 감원이 약간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감원을 쉽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 단 한 명이라도 감원시킬 때마다 MOM에 보고를 해야 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이사생활 시즌2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끝났다는데요. 다시 시즌3는 만들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 시즌1, 2 다 못 봤는데요.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빠른 차들을 몰던 사람이 세단 종류의 차를 타고 싶었는데 벤츠나 BMW는 싱가포르에서 너무 흔한 거라서요. 제네시스를 타고 싶었대요. 2017년도부터 제네시스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요. 친구들은 자기가 벤틀리나 에스턴 마틴을 타는 줄 안대요. 왜냐면은 그 앞에 엠블런 디자인이 이 차들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엠블런이 더 모던 룩이고 승차감도 좋고 게다가 스포츠 모드도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 한국과 미국에서 제네시스 인기가 많지만 아직 싱가포르에서 제네시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호 술탄이 이 제네시스를 탄다고 하네요. 차주는 제네시스 외에도 포르쉐를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말레이시아나 심지어 푸켓, 방콕 등에도 포르쉐 동호인 사람들과 함께 차를 가지고 가서 그 나라에서 몰았다고 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제네시스로 해외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 잡지 롤링스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 500곡에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올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큰일인가 했는데요. 이 500곡이라는 게 뭐 최근에 나온 500곡 이런 게 아니라 1등한 곡이 1967년도에 나온 곡이더라고요. 그리고 2등한 곡도 1989년, 3등한 곡이 1964년, 4등한 곡이 밥 딜런의 롤링스톤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들만 모아놓은 목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 주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